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오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기를 통해 적포병대를 격파했습니다. 키이우에서 러시아군 미사일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군사 거점이 파괴되었습니다. 키이우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인해 키이우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교전 영상입니다. 수미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곡사포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음식, 식수, 의약품, 옷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종의 민사작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도시에 대한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루한스크 건물이 전소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루한스크에서 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족족 격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체첸 부대 이동 행렬입니다. 이들은 도네츠크에서 계속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들은 마리우폴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의 무인 항공기가 활약하는 모습입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마리우폴의 공장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우크라이나 장갑차에 대한 공격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마리우폴의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마리우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함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학교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러시아는 학교나 병원에도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구급차에도 발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창고를 발견하여 이들을 전부 노획했습니다. 1만 개 이상의 실탄 상자와 각종 무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전부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인계 예정입니다. 러시아 무인 항공기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을 파괴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장비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장비를 노획해 그대로 실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2S1 그보즈디카입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획된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들입니다. 이 무기들은 일부 서방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무기들을 전부 우크라이나 반군에게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원에서는 푸틴을 전범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와 일부 합의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식의 무장 중립국화를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소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소식만 긴급 속보로 전달을 하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올라오는 전황 정리 업데이트는 계속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는 전쟁이 잠잠해질 때까지 매일 올라오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